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86탄입니다. 자, 86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시황 분석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카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왼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붉은 태양 240개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6탄을 소개하듯이,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240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릴 종목의 그 재무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지금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그리고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전주로 뭐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가가,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죠. 자, 이제 다음 화면서부터는 똑같은 날 똑같은 시행을 한 건데요. 왼쪽에 지금까지 보셨던 건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주식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서부터는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시면서 전업투자 하는 그 수익률이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바로 요 구간이 꼭지 목표가입니다. 꼭지 목표가. 자,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000원인데요. 2,000원인데 2,500원을 돌파를 하고 직전 전고점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리듯이, 자, 동종목의 추천가는요, 지금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500만원. 자, 동전주를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매수를 하셔야 그나마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200원, 300원, 5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셔도 뭔가 근거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은요,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동전주가 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저렇게 빵빵한데,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까지 빠졌냐, 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1,000원. 자, 잠재자산이 2,000원짜리인데, 자, 2,000원짜리인데 1,000원까지 빠졌으니 이번 급락장에 반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자, 반토막이 나니까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그 다음에 잠재자산이 2,000원인데 반토막 났으니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지금요 45% 정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45%.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지금 금융위기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100% 언론에서 금융위기 터졌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매수하시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자, 이 종목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의 현재가가 지금 1,400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1,400원인데 이 종목을 얼마까지 제가 떨어질 거라고 보냐, 저는 200원에서 200원, 그러니까 300원에서 2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1,400포인트에도 1,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5토막, 1,000원에서 5토막 나지 않겠습니까? 자, 5토막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번에 1,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자,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텐데, 그러면 이 종목 반토막 여기서 다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은요, 이거 대박이 터집니다.
자, 동전주 치고 최하 1000%의 수익은 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바닥골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은요, 재수 좋으면 4,000원까지 오버슈팅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원 이하로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예측한 대로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1,000원, 이번에 1,000원을 슬금슬금 깨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요. 거기서 반토막까지도 더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300원에서 200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해서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거론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잠재자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서 제가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금융이론입니다. 금융이론을 제가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잠재자산을 보면 바닥가를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요.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목을 잘 보십시오. 자, 예측 정보입니다. 자,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지,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떨어질지, 그리고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예측을 드릴 수 있는 카페입니다. 이건 실력이 없으면 카페 이름을 저렇게 지을 수가 없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예측을 한다라고 저렇게 카페 이름을 적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다시피 제가 왜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 자, 이날 2월 26일 날 보십시오. 바로 이 날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바로 요 날입니다. 파생상품의 하락장에 엄청나게 배팅을 한 이날 포지션에 엄청난 변화를 보고 아,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 금융위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그마치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익률이 자, 731, 2년 동안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외 선물 수익률이 나오죠. 작년 12월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왜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거는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카페 저를 찾아오신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거 이상 좋은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었던 건 2016년도서부터 앞으로 4, 5년, 4, 5년 후에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이다. 대공황이 오게 되면 나를 따라 왔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났던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이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제 동영상을 보는 분을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전 재산이 8토막, 7토막이 납니다. 지금도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최하 마이너스 50%에서 70%, 80%입니다. 워런 버핏도 50%가 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대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박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했던 제가 추천하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은 날 동시에 같이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장기 주식 수익률 해가지고 3년의 기적이라고 나오죠.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카페. 이 카페에서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항상 추천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자, 누구나 회원 가입하시면 이 수익률을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리가 없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수익률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수익이 난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습니다. 이 포스트 숫자가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먹기 달땡님 해가지고 수익률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머스만님 수익률 쭉 보시고. 자, 그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입니다. 자, 이 형님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업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10만원, 저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매일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추천가를 제가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전주를 지금 500만원을 추천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요 사실 100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10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가로 책정을 한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월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나는 그냥 돈이 없어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받을 수 없다. 자, 그러신 분은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자, 이 기업 이념을 잘 읽어보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매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써주시는 분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료 추천주를 추천하게 될 겁니다. 자, 하루에 포스트 두 개, 세 개, 그냥 인사성으로 몇개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1000%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가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더군다나 추천비 1000만 원씩 넘는 금액을 제가 10원도 안 받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간절한가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도와주셔야 돼요. 1000만 원어치 이상의 추천 비용만 100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되면 1억짜리만큼은 값어치를 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해 주고 아닙니까? 하루에 포스트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으니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 시도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결국 포스트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득하니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느냐. 그걸 보고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포스트 쓰는 것도 이게 보통 정상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이런 거 저런 거 시간도 없고 그냥 싫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냥 돈 내고 추천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차트 교육, 전업투자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일체 전화는 저는 받지 않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만 먼저 받으니까요. 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문자로 의뢰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잠재 자산이 2,000원이 넘는데요. 2,500원에 오버슈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 1,4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000원을 무작정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1,000원을 깨기 시작을 하면요. 무조건 500원까지 빠지는 거는 그냥 개눈 감추듯이 빠집니다. 왜? 대공황이 오는데 안 빠지겠어요? 그렇게 해서 200원, 300원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고요. 자,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주가가 재정정책 이런 것을 정부가 시행을 할 텐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반등권을 잡으면은요, 2,500원을 돌파해서 4,000원까지 또 돌파할 수 있는, 자, 2,000%까지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은 이 종목은 500원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500원 이하. 그래서 200원에서 300원 정도가 되면 내 잠재자산 대비 최하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금융위기는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또 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010-2173-5680으로 먼저 문자를 주십시오.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